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98쪽 가로스네마 추억을 글자 바르게 쓰기를 하겠습니다. 보도, 보두, 노루, 보로, 모음, 보름, 국물, 분수 적어보겠습니다. 보도, 비읍은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걷습니다. 도자 디귿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고요.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호두 히엿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걷습니다. 두자 중심선 위에 디귿을 적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그 다음 노루, 니은 1번, 2번에 맞춰서 반반 들어가고요.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루자, 리을은 중심선 위에서 간격에 유의하며 적고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다음 도로 디귿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로자 리을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피읍의 끝부분, 디귿의 끝부분은 중심선에 닿이도록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호두에 히엿 할 때 이 이응 부분은 가운데에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노자의 니은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이도록 적습니다. 도자, 로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이도록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모음 적어보겠습니다. 미음은 1번, 2번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가로획을 길게 긋습니다. 음자는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이응을 적고 중심선에 맞춰서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미음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보름, 비읍은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고요.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리을은 1번, 2번 반씩 나누어서 적고 중심선에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3, 4분의 미음을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국물, 기역은 1번, 2번에서 중심으로 삐쳐내립니다.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적고 3, 4분의 기역을 나누어 적습니다. 물, 미음은 1번, 2번에 반씩 적고요.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3, 4분에 나누어서 간격에 유의하며 리을을 적습니다. 그 다음 분수, 비읍은 1번, 2번에 반씩 적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3, 4분에 나누어서 니은을 적습니다. 시옷은 각이 벌어진 시옷을 1, 2번에 나누어서 적고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걷습니다. 분수, 자, 미음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아야 되겠습니다. 음자에서 간격에 유의하면서 적어줍니다. 비읍의 끝부분도 중심선에 닿아야 되겠습니다.
6자에서는 기억의 끝부분이 비스듬하게 비춰내리도록 합니다. 물자에서 리얼 간격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98쪽 가로선에 맞춰 글자 바르게 쓰기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